네, 안녕하십니까. 더공시의 김소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뭐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 1부에서, 저는 재밌습니다. 저는 재밌는데, 보시는 분들은 뭐, 좀 재밌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좀, 생각보다는 뭐별 재미가 없네. 이렇게,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개정상법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배경적인 사건들, 그리고 어떤 가상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2부에서는 실제로 우리 한국엔 컴퍼니라고 하는 한국 타이어 그룹의 이 지주 회사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개정상법의 분리선출 제도의 그 취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시험하는 하나의 그 시험대가 될수 있는 주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개정상법에서 분리선출 제도를 어렵사리 도입한 것이 실제 어떤 주총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험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엔 컴퍼니에 지금 형제간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원래 그 지주회사인 한국엔 컴퍼니는 그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이 경영을 하고, 그 자회사인 그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차남인 조현범 사장이 경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도가 잡혀 있었죠. 근데 이제 이 구도가 깨어지게 된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두 형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이제 재판인데, 우리 조현범 사장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을 유지하는 대가로 한 6억 원 넘는 뇌물을 받고, 유흥업소 여종업원, 룸살롱 여종업원 아버지 계좌를 활용을 했죠. 그리고 계열사 자금을 한 2억 6천만 원 정도 그 빼돌린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실형은 아니고 집행유예를 받았으니까요. 유죄 선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우리 형인 조현식 부회장은 누나가 미국 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서 인건비로 한 1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로 역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로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죄질이 안 좋죠, 조현범 사장이. 물론 뭐 조현식 부회장의 행동도 옳은 것은 아니지만, 죄질로 따져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조현범 사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 조현범 사장이 책임과 반성의 의미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아버지 조양래 회장이 보유한 한국엔 컴퍼니 지분 23.5%를 본인이 매입을 해서 지분을 42.9%까지 늘려버립니다. 사실상의 그 후계 승계를 선언한 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한국엔 컴퍼니의 각자 대표 이사에 오릅니다. 형인 조현식 부회장이 대표 이사로 있으니까 형하고 본인하고 각자 대표가 되는 겁니다. 공동 대표가 아니고 그냥 각자 대표. 맡은 업무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각자 어떤 대표성을 가진 각자 대표 이사에 바로 올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황당해진 그 조현식 부회장하고 그 누나인 조경희 씨, 한국 타이어 나눔 재단의 이사장인데, 조현식과 조경희 이두 사람이 아버지가 판단력이 좀 온전치 못한 아버지를 이용을 해서 조현범이가 지분을 확보했다 이러면서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뭐 성인 후견인 뭐 심판인가 뭐 그런 거죠, 그죠? 아버지가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그걸 이용해서 아버지 지분을 넘겨받는 식으로 했다. 그렇게 해서 가정법원 심판 청구하면서 어떤 경영권 분쟁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 조현범 사장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나 아니면 SBS의 그 탐사보도 팀이 있습니다. 끝까지 판다 팀이라고. 어떤 이슈를 갖다가 뭐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뭐 이런 무시무시하죠. 끝까지 판다. 그래서
이 조현범 사장의 그 과거에 굉장히 어떤 뭐 편법이나 불법, 위법적인 그런 상황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경영권 분쟁의 그 상황들, 또 여기 SBS 탐사보도 지금 끝까지 판다 팀도 그 어떤 알짜 계열사 거래를 둘러싼 그 조현범 그 사장하고 소위 그 재벌 3세들의 뭐 이상한 거래, 뭐 이걸 집중적으로 탐사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현범 사장의 여러 가지 도덕성이 이 당시에 크게 문제가 되었었죠. 자, 이런 그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느냐. 자, 조현식 부회장은 19.3%밖에 안 되죠. 우리 조현범 사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9%입니다. 우리 조경희 이사장은 0.83%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동생인 조희원 씨가 한10.8%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5% 넘고, 우리 일반 소액 주주들이 한 17.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일부에서 학습한 개정상법의 3% 룰에 따라서 어떤 그 표대결 양상이 벌어질 수 있느냐, 과연 국민연금이라는 게 캐스팅 보트를 할수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엔 컴퍼니의 현재 이사회는 총 5명입니다. 사내 이사가 2명, 그러니까 조현식, 조현범 이두 사람이 사내 이사로 있고, 사외 이사가 3명입니다. 이 사외 이사 3명은 전원 감사위원이겠죠, 그죠? 감사위원회는 최소 3명으로 구성돼야 되는데, 감사위원회가 이 회사는 전원 사외 이사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김순기, 전병준, 김한규 이 사외 이사 3명이 모두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전병준, 김한규는 이번에 임기 만료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 조현식 부회장이 주주 제안을 하죠. 자,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후보, 우리 사외이사이면서 이제 회사의 감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후보로 고대 경영대의 이한상 교수를 주주 제안 형식으로 추천을 합니다. 이분은 뭐 기업 지배구조하고 그 회계 전문가로 그렇게 좀 널리 알려지신 분이죠. 근데 우리 조현식 부회장이 주주레터를 통해서 이러한 주주 제안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데, 그 지난달 24일이죠. 2월 24일날 이때 상당히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왜냐하면 조현식 부회장이 대표이사인데, 한국엔컴퍼니의 대표이사가 예컨대 회사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주주 제안의 형식으로 한다는 점. 두 번째, 뭐냐면 이한상 교수가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이 되면 본인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힌 점, 이두 가지 점 때문에 크게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조현식 부회장이 주주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조현식 부회장이 좀 말이 먹히지 않았다. 조현식 부회장의 그 이사 추천이 거기서 수용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쪽 이사회는 이미 조현범 사장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현식 부회장이 주주 제안을 하면서 쓴그 주주 레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엔 컴퍼니가 지금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데, 기업의 거버넌스가 잘 갖춰져야지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그 주주와 임직원들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회사를 좀더 신속하게 또 지속 가능한 그 성장을 하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로 이한상 교수 선임을 제안한다. 이분은 뭐 기업 거버넌스의 어떤 전문성과 회계 투명성, 뭐 기업 가치 전문가이고, 그이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모신 뒤에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는 즉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외이사 중에서 전병준 사외이사하고 김한규 사외이사를 재선임을 하기로 하고, 이한상 교수하고 맞짱을 뜰 사람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한상 교수하고 표대결을 벌일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후보로 김혜경 씨, 이제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었죠. 그 MB 정부 때 그때 청와대에서 여성가족비서관
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뭐 이화여대 뭐 겸임 교수 뭐 지금 현재 뭐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이분을 이한산 교수하고 그 맞짱을 뜨는 후보로 그냥 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판 붙자는 거죠. 한판 붙자. 우리는 뭐 이한산 교수 수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 된 이 회사의 주총 소집 공고 내용을 보면, 자, 1호 의안하고 2호 의안은 뭐 재무제표 승인 뭐 이런 뭐 정관 개정 이런 거고, 3호 의안에 보면 뭐 사내 이사 그 추가로 한 사람 선임한다. 왜냐하면 조현식 부회장이 만약에 나중에라도 사내 이사에서 대표 이사에서 사임한다고 하는데, 그 조현식 부회장의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대표 이사직에서 사임한다고 했지 이사직에서 사임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 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자기가 이사직을 유지를 하면 이사회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정확하게 대표 이사직에서 사임을 하면서 이사직도 내려놓는다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 회사에서는 뭐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조현범 사장의 뭐 측근을 한 사람도 이사회에 집어넣기 위한 수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종필이라고 하는 그 회사 임원을 사내 이사로 선임을 하겠다, 그 다음에 임기 만료된 사외 이사 두 사람을 재선임을 하겠다 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나 내세웁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이 전병준하고 김한규는 사외 이사로 재선임되면서 그 다음에 또 감사위원이 돼야 되니까 제4호 의안으로 전병준, 김한규 두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앉혀도 되겠습니까 하는 표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제5호 의안하고 제6호 의안을 보면 제6호가 뭐냐면 김혜경하고 이한상 두 사람을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로 선임하는 건이 제6호 안건인데, 5호, 그 앞에서 5호 안건을 뭘로 처리를 하냐면 분리 선출되는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투표 방식을 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김혜경 씨하고 이한상 교수가 이제 서로 맞짱을 떠야 되니까 우선 김혜경 씨를 먼저 주주 여러분 투표해 주세요 했는데 먼저 올렸습니다. 근데 투표를 했는데 김혜경 씨가 됐어. 네. 감사위원이 됐어요. 사회이사가 되는 그 감사위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현상 교수는 투표를 하나 할 필요가 없죠. 네. 먼저 올렸는데 돼버렸으니까. 근데 김혜경 씨가 나가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현상 교수를 올려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두 사람을 동시에 올려놓고 일괄로 표결을 해가지고 두 사람 중에 다득표자를 그냥 그 감사위원으로 할 것이냐, 이 방식을 결정하는 게 이 5호 안건입니다. 그래서 5호 안건에서 일괄 표결 다득표자 선임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거 찬성하십니까? 하고 주주들한테 물어보고 주주들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6호 안건으로 가가지고 두 사람을 동시에 올려놓고 어떤 사람한테 찬성하십니까 해서 다득표자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 선임으로 그렇게 넘긴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현식 3%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연금도 3%밖에 의결권 행사 못하는데 국민연금이 조현범 사장한테 찬성 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땐 아니라는 거죠. 국민연금이 적어도 최소한 조현범 사장한테 찬성표는 절대로 못 던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국민연금은 조현식 부회장 쪽으로 그냥 넘겨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현범 3%. 예, 조희경 그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이 0.83%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동생 그 조희원 씨. 조희원 씨는 뭐 지금 명확한 입장은 안 나타나 있는데 조현범 사장이 실질적으로 회사 내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그 조희원 씨는 그냥 조현범 사장한테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이 조현범 사장 쪽에 붙여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소액 주주들 한 18%가 되니까 이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주총 유효 지분율로 계산하면 실제로 주총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조현식 국민연금 20%,
조현범 조희원 실질 유효 지분율은 20%, 일반 소액 주주들 6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제가 실질적으로 캐스팅 버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일반 소액 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캐스팅 버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부가 동수일 때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 그냥 결정을 지어버리는 거, 아니면 동수가 아니라 뭔가 비슷하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표결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승부를 지어주는 것, 이것을 이제 캐스팅 버터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그 3%의 지분율을 가지고 캐스팅 버터를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는 우리 일반 소액 주주들이 60%의 지분율을 가지고 힘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일반 소액 주주들이 모래알들이고 또 주총 참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 주주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쪽에 내가 표결을 해야지 일반 주주로서, 소액 주주로서 나의 주주로서의 그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주주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고 회사 쪽에 우리 그 소액 주주들이 간단치 않은 사람들이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좀 뭉칠 수가 있다, 이 사람들이 뭔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회사 경영진이나 아니면 회사 이사회에다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표결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매체에서 좀 기사화가 되고, 한국 앤 컴퍼니 주총에서 개정 상법에 그 이사 분리 선출 제도에 따른 그 취지가 한국 앤 컴퍼니 주총에서 실현되었다, 소액 주주들의 파워가 여기서 드러났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야지 이게 다른 기업에도 좀 전파가 되고, 야, 이거 소액 주주들의 어떤 그 이익을 침해해서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 있겠다, 이런 인식을 계속 확산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정말 모르겠어요. 이 표결이 어떻게 갈지.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차피 한국인 컴퍼니를 전망을 해보면 조현범 사장 쪽은 회사를 내세워서 의결권 위임장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뭐 조현식 부회장 쪽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별도의 뭐 의결권 위임 대행사를 써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우리 일반 주주들의,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지금 금호석유화학도 그 박찬구 회장 쪽하고 그 조카인 박철환 상무 쪽이 지금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참고 서류라는 공시가 나왔거든요. 자, 요거는 3월 10일 날 두 개가 다 나왔는데, 하나는 회사 쪽인 금호석유화학에서 의결권 위임해 주세요 하면서 참고 서류를 공시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박철환 상무 쪽에서 의결권 저기 저한테 좀 유리하도록 해서 위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공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 컴퍼니 같은 경우도 그 한국인 컴퍼니 회사 쪽, 다시 말해서 조현범 사장 쪽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조현식 그 부회장 쪽이 따로따로 의결권 위임해 주세요 하는 이런 공시를 하면서 의결권 위임으로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나 뭐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1부하고 이번에 2부 두 편에 걸쳐서 지금 개정상법, 그다음에 그 이사 분리 선출 제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는 다른 공시보다도 지금 마침 주총 시즌이고 또 개정상법에서 분리선출 제도가 처음 그 적용되는 이번 주총이기도 하고, 또 한국엔 컴퍼니 같은 또 좋은 사례가 있기도 하고 해서 그 우리 소액 주주들이 그전과는 좀 다른 좀 그 스탠스로 나가야지 자기 그 이익을 침해받지 않고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이번 오늘 뭐 더공시 시간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나요? 뭐 어렵지는 않죠. 예. 뭐 어려우면 한번 더 이렇게 들어보세요. 조회수도 좀 올라가게.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